네, 이 기자, 오늘은 올해 처음으로 모델하우스 와봤는데요. 어디에 오셨죠? 아, 너무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미래신도시 준 S클래스에 왔습니다. 와, 그준 강남이라고 부르는 위례에 아직도 남은 분양이 있었네요. 네, 지금 민간 분양이 두 군데가 남았는데, 예. 예, 나머지도 이제 올해 안에 분양을 하겠죠? 정말 희소성이 있을 것 같은데, 이게 모델하우스를 올해는 못 봐요. 이게 집합보기를 통해서만 이 모델하우스를 볼수 있다는 거. 예. 코로나를 뚫고 이 자리에 예, 대단합니다. 박수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이 코로나 깔고 짚어보기 위해서는 한번 들어가 볼까요? 근데 입구가 여기 어디서부터 시작이에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딱 시작인 거죠. 말도 안 돼. 뭘 한참 걸어. 너무 멀다. 여기에 130이니까. 아, 130. 평형으로 따지면 45평 정도 될까요? 예, 40평대. 오, 역시 틀립니다. 근데 문이 너무 많아요. 네, 이 기자, 문 한번 어디를 뭘 먼저 열어야 될지 모르겠네. 이렇게 오시면 될것 같아요. 어머, 방이 하나 있네. 팬트리가 이렇게 입구에. 와, 팬트리가 뭐 있고? 이렇게 오시고. 예. 이렇게 돼 있고, 여기 같은 경우는. 아, 팬트리가 너무 커요. 네. 아, 평수가 넓으니까 이제 잘 나왔어요. 와. 여기는 신발장. 아니, 근데 40평대라고 하더라도 입구에 이렇게 수납 공간이 많은 데는 보기 어려운데. 네, 입구를 그런 식으로 안쓸 때가 있는데. 어머. 와우. 야, 이거 아마 여기 사시는 분은 뭐 신발 가게 하셔도 뭐 전혀 지장이 없을 것 같은. 근데 반대도 있는 것 같아요. 네, 여기도 있죠. 여기도 있고. 아니, 여기. 와, 여기도 수납 공간이. 어머. 그리고 요게 요새 뭐 미세먼지 때문에 뭔지 아시죠? 아, 오턴인 거? 네, 이게 제가 와우. 소리를 켜면 소리가 너무 예. 커질까봐 소리는 안 켰는데 먼지를 털어주게 하는 기능이 야, 신발에 흙도 털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요새 그런 것들 아예 있는 집은 더 편할 것 같고 없어도 사실 약간 미세먼지 많고 그런 날은 좀 찝찝하잖아요. 그러게. 아, 근데 이게 이렇게. 비듬 털때 쓰면 좋을 것 같은데. 아. 오, 좋아. 아, 유틸리티예요. 저희 보시는 분들은 없어요, 비듬. 아, 그렇군요. 죄송합니다. 예. 근데 옆에 또 있어요, 뭐가? 이거 뭐야? 여기 신발장. 신발장. 네, 이렇게. 뭐, 이건 듀얼 트리플 쿼트러플 신발장이네요. 네. 와. 요쪽 신발장은 약간 이제 뭐 옵션으로 들어보는 품목이라. 예. 요거 신발장을 안 쓰시고, 솔직히 신발이 뭐 많이 그렇게 없으신 분들은 그렇죠. 다른 여기다가 조금 더 이렇게 꾸밀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줘도 좋을 것 같아요. 이거. 와우. 야, 여기 문도 한번 열어봐야죠. 오, 여기도 또 신발장. 네, 와. 여기는 좀더 뭐 부츠 같은 거라든지 꼭 신발은 안 넣어도 될것 같아요. 예. 다른 잠동사리를 넣어도 될것 같아요. 전실에서 우리 30분은 쓸것 같아요. 네. 여기서 얘기하면. 자, 궁금하실 테니까 넘어가죠. 근데 슬라이딩 중문이 너무 마음에 들어요. 한번 닫아볼까요? 오, 야. 열어봐요. 큰 집은 중문이 진짜 있어야 돼요. 근데 중문이 되게 넓고 시원하게 빠져가지고 들어갈 때, 왜 이렇게 넓지? 제가 몸이 넓은데, 까딱없이 그냥 싹 들어옵니다. 와, 이 안에도 또 대박. 와, 와, 거실이요.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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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렇게 넓어? 거실로 가시죠. 아니, 거실. 그, 우리 잘못 온거 아니에요? 50평대 아닌가, 이거? 정말 와, 근데 바닥 재질을, 물론 옵션이긴 하겠지만, 저 네. 이 바닥 너무 좋아해요. 아, 되게 폴리싱 좋아하시나 타일이라고 하죠? 아, 그렇죠. 예, 근데 이게 뭐 따뜻한 느낌은 좀 없는데, 그죠. 그래도 시간이 지나도 패이고 손상이 안 돼요. 그죠. 그리고 이게 좀 있는 집 가보면 이렇게 돼 있더라고, 요즘에. 아, 역시 위례니까 좀 있는 집은 틀려요. 와, 위례는 뭐, 여러분들 다 어떻게 거실을 이만하게 40평대에 뺄 수가 있을까요? 아시죠? 네. 거기에다가 우리 뭐 자주 얘기하지만 천장도 되게 이쁘게 만들었는데 천장 공간도 넓고 높고 개방감 짱입니다. 끝판왕. 자, 한번 이렇게 한번 훑어볼까요? 네. 벽면에 이제 뭐 데이저거틀도 옵션으로 선택하실 수 있고. 그러니까 요즘에 이거 천때기나 종이때기로 이렇게 붙여놓은 집들 있던데 아, 역시 이 정도는 돼야 돼요. 데이저기 있어야 좀더 기품이 있어 보이니까. 그렇죠. 우리 뭐 텔레비전 보시면 그 성북동이나 평창동 가면 딱요 느낌 이렇게 돼 있죠. 미래에서도 그런 느낌 나야죠, 이제. 아, 근데 저 깜짝 놀란 게 중흥 건설을 사실 모르시는 분들도 많은데 이게 한 30년 정도 된 상당히 큰 건설 네. 회사입니다.
요새는 뭐 중, 그래도 많이들 아시지 않을까요? S클래스. 네, S클래스가 요새 워낙. 그렇죠. 잘 되고 있어서. 주상복합도 S클래스 브랜드 네. 단계 많이 있고. 네. 그리고 이 신도시라던가 아니면 이 새 아파트에 중흥 아파트가 많이 있어요. 그쵸. 근데 사실은 입주민들 만족도가 굉장히 높더라고요. 저희도 지금 뭐 아이파크나 뭐 롯데 또 뭐 두산 대우 다 가봤는데 네. 오, 정말 실내 인테리어를 잘 뽑았습니다. 이건 뭐 거의 최근 3년 내에 네. 뭐 최강의 모델하우스가 아닌가. 왜냐하면 넓거든. 그리고 네, 잘 해놨거든. 네. 우리 접혀보기 전편도 보시면 이렇게 실내를 둘러보면 그냥 뻔하잖아요. 근데 여기는 뭐가 잘 해놨냐 하면 물론 옵션이긴 하지만 이렇게 장식장을 이렇게 넣어 놓으니까 깔끔하죠. 깔끔하고 그리고 정말 좀 고급 빌라? 최고급 빌라에 온 듯한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주방 공간도 지금 보시면 야 이게 주방일까 싶을 네. 정도로 웬 작은 축구장이 하나 네. 와 있습니다. 저희가 딱 항상 언급하잖아요. 주방이랑 이렇게 거실이랑 연결돼 있으면 개방감. 네, 개방감. 그렇죠. 딱 지금 그 구조인 거잖아요. 예, 그리고 이게 짜투리에 그 잘라먹은 공간이 없어요. 네. 무슨 말씀인가 하면 네. 이렇게 좀 주방하고 거실이 이렇게 통으로 네. 네모 반듯하게 나와야 되는데 우리 모델하우스가 막 짜투리 잘라먹고 네. 앞에 이렇게 푹 파갖고 들어와 있고 네. 근데 이런 구조인가 많은데. 구조를 정말 잘 뽑았습니다. 구조뿐만 아니라 이 주방 싱크대의 재질도 굉장히 높은 점수를 주고 싶은데요. 이렇게 나무 무늬를 넣으니까 주방이 따뜻해요. 네. 밥맛이 돌아. 보통 뭐 하얗잖아요. 그리고 네. 되게 차갑고 네. 그런 느낌인데 네. 어떻게 이렇게 따뜻한 느낌을 줬을까요? 폴리싱 타일로 하고 예. 얘를 나무로 하니까 잡아주니까 네. 이게 아주 밸런스가 잘 맞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상판도 네. 그냥 저렴하게 그냥 하얀색으로 돌려버려도 될 텐데 네. 이렇게 약간 좀 그레이, 연한 그레이 네. 느낌 주니까 드레스 많이 써야죠. 예, 그 나무하고 잘 어울리고요. 네. 또 여긴 또 어떻게 이런 선반을 만들었을까요? 정말 요리 좋아하시는 분들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보기도 좋아요. 네. 여기가 그냥 아무것도 없는 것보다 네. 이렇게 작은 선반을 만들어 놓으니까 뭐 좀 뭐 디스플레이하기도 좋고 그리고 누가 오더라도 네. 아, 나 요리 좀 하는 집이야. 그렇죠. 와, 아니면 나 우리 좀 뭐 좀 있어. 네. 이런 느낌 들고요. 싱크대가 정말 큽니다. 네. 싱크대, 오, 게스트대가 왜 이렇게 넓어요? 두 명이서 같이 설거지를 해도 될 텐데. 주방이 정말 요리하시는 분들, 주부님들을 위해서 딱 그러니까요. 해놓은 게 너무 느껴져가지고. 예. 이제 집은 선택권은 그 부인, 아내분한테 거의 있죠. 네. 그래서 그런지 이 모델하우스 싱크대 쪽, 주방 쪽은 정말 잘 해놨는데, 이건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여긴 남자들의 공간입니다, 이제. 아, 그죠. 이제 바뀌었어요. 남자들 몸뚱이가 크니까 이게 넓어지는 거예요. 전 그렇게 보여요. 아, 그렇군요. 그리고 제가 비밀을 하나 말씀드리고 싶어요. 어떤 게 있죠? 아까 저희 들어올 때 팬트리 입구에서 예. 힌트를 보셨죠? 네, 뭐 하나 있었어요? 저희 집이 주방이죠. 예, 주방이죠. 가보시네요. 또 어디를 가세요? 여기 여기를 가서. 아, 잠깐만요. 여기 한번 보고 가야지. 아, 그래도 다용도실. 어머. 뭐 이런 게 다 있어요? 뭐 이렇게 넓어? 아니, 다용도실이 있고 예. 제가 진짜 깜짝 놀란 게 있어요. 또 뭐가 있을까요? 다용도실을 이렇게 가서 열면 예. 여기 입구예요. 와. 어디 거기가 나와요? 아기 신발장 고긴데? 네. 와, 대박. 음식물 세일 같은 거 버릴 때. 와, 대박. 나오시지 마시라고. 와. 이렇게 해가지고 나가면 음식물 혹시나도 막 물 떨어지고 그러면 다시 또 복도 아, 그렇죠. 막 그렇잖아요. 야, 근데. 아니, 그리고 네. 그 마트 갔다가 보면 진짜 리어커를 네. 사갖고 와요. 그렇죠, 들고 오면 입구에서 네. 바로 여기에다가 네. 적재가 가능하다. 네. 이거 엄청난 팁인데요. 이거 구조를 그래서 너무 잘 짜놔가지고. 근데 너무... 보통 우리 모델하우스는 이렇게 통으로 네. 트이게 만들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중간에 기둥이 들어가거나 네. 그러기 때문에. 이건 기초 구조를 정말 잘 뽑은 네. 것 같습니다. 이렇게 딱 들어가는 이 구조가 너무 마음에 들더라고요. 보통 한 채라도 더 많이 뽑기 위해서 예주 죽은 공간들을 어쩔 수 없이 가져가는데 여기는 일단은 실내를 만들고 그 다음에 외부 구조를 뽑은 네. 것 같아요. 어떻게 이런 공간이 나올까요? 우리 팬트리 한번 자세하게 한번 네. 봐야 될 것 같아요. 이 공간이 우리 저 주부님들한테는 정말 좋은 공간입니다. 지저분하고 그런 거 다 때려 넣거든요, 여기다가. 네. 그럼 이런 공간이 없으면 이런 잔짐들이 다 여기저기 굴러다녀요. 네. 그래서
뭐 장 보시고 넣을 거 넣고 예. 그다음에 주방은 뭐 주방에 냉장고에 넣을 건 또 냉장고에 보존 냉장고 여기 보존 냉장고. 어 그렇죠. 보통 요즘 냉장고 한 두어 개씩 네. 계시니까요. 아무래도 여기 또 평수 넓으니까 더 그러실 것 같고. 예. 그래서 딱 이렇게 놓으시면 장 보고 와서 힘들 때 빨리 일 처리할 수 있어요. 와. 야 그리고 이게 중간 문도 좋아요. 단독주택 고급 단독주택 같이 네. 설계를 해야 이렇게 네. 어, 문도 하나 만들 수 있고 한데 네. 그냥 일반 병문 같지가 않습니다. 네. 이뻐요. 그리고 재질도 튼튼해 보이고요. 와 정말 잘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아일랜드 네. 싱크도 같은 재질을 썼는데 네. 상판도 엔지니어드 스톤이죠? 네 요새 다들 핫하죠. 요 엔지니어드 스톤. 예. 이걸로 사용해서 보통 어떤 집 가보면 그 이 아일랜드 네. 식탁이 좀 붕 떠 있는데 네. 여기는 정말 원래 이렇게 한 세트 같아요. 옆에 다른 싱크대하고도 네. 좀 조화가 잘 이루어지고 크기도 넉넉해요. 네. 너무 작지 않고 네. 그냥 무늬만 아일랜드로 걸쳐놓은 집이 있는데 네. 야, 여기에 그 쿡탑 하나 있으면 참 좋을 텐데 그거는 뭐 나중에 다시면 될 것 같고요. 쿡탑 기본으로 들어갑니다. 아 기본 들어갑니까? 네. 아 역시 제 생각을 다 넘어섭니다. 네. 워낙 잘 만드시니까요. 근데 요거는 유상이라는 건 알고 계셔야죠. 아이 근데 집이 지금 얼마나 싼데 이 정도 유상은 뭐 그래도 알고 가셔야죠. 아이 뭐 알고 가셔야죠. 아 물론 이 집에 옵션은 좀 많이 네. 있습니다. 옵션은 많이 있는데 이 옵션을 선택을 안 할 수가 없어요. 네. 야, 주방에서 거실을 바라보니 왜 이렇게 멀어요? 너무 멀죠. 야, 뛰어갈까요? 아니 근데 밥 먹을 때 이게 좀 안 좋을 것 같아요. 네. 야 철수야 밥 먹어! 그러면 안 들릴 것 같지 않습니까? 여기서 안 들릴 것 같아요. 여기서 아유 자 안방 기대됩니다. 안방도 물론 넓겠죠? 네. 어 안방 옆에 작은 방이 있는데 네. 잠깐 일단 스킵. 네 안방을 먼저 보시죠. 아니 여기 안방이 아닌 것 같은데? 잘못 온 것 같은데 여기? 네, 안방 맞아요 안방. 아니 거실 같아. 아 너무 넓어서. 어머. 너무 넓어서. 아니 여기 분양 사무실 아니에요 혹시? 어머 뭐야? 근데 이게 너무. 이게 왜 있어? 아니 방이 넓으니까 공간을 활용하라고. 아 이거 없애도 되는 것 같은데요? 네 없애도 되는데. 어, 없으면 방이 너무 커. 네 방이 너무 큰데. 그래서 저는 있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있으니까 네. 좀 유리방으로 만들어서. 네. 아, 좀 좋긴 한 것 같아요. 뭔가 혼자만의 공간이 필요할 수도 있잖아요. 어, 그리고 네. 뭐, 유리방이긴 하지만, 네. 이렇게 블라인드를 내리면 네. 또 독립된 공간. 네. 야, 이게 성북동 평창동에서 많이 쓰시는 그 서재. 네. 서재라고 하는. 또 외부에서도 뭐, 손님이 왔을 때? 네. 그건 좀 그런가? 하여튼. 안방인가 조금 그렇지 않아요? 네, 하여튼 뭔가 좀 조용한 얘기를 나누고 네. 싶을 때. 근데 이런 공간이 좀 그런 건 있어요. 네. 가끔 이제 부인이 네. 잠깐 얘기 좀 해봐. 아. 아, 여기로 들어가면 이 반성과 참회의 방이 될 수 있다는 네. 그런 단점. 예, 네, 그건 좀 있는데 와 거실이 네. 거실에 이어서 이 방 정말 마음에 듭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델하우스 가보면 네. 되게 좁잖아요. 그죠. 40평대도 이렇게 크진 않아요. 네. 역시 이렇게 그 택지 개발 구역 네. 나는 신도시라서 이런 면적이 좀 가능한 것 같습니다. 어, 우리 그 베란다 네. 한번 뜯고 나가봐야 되는데 베란다를 한번 뜯고 와 베란다 공간도 우와 네. 우와 여기 베란다에서 뭐 해도 되겠다 축구해도 되겠다 아 여기가 진짜 와. 방이 넓으니까 베란다 공간도 이렇게 와 이렇게 넓게 넓네 어머 야 너무 넓네 아니 요즘 이런 베란다 봤어요? 아, 그 너무 넓어요. 그럼 여기 이거 빨래 널 때도 너무 공간이 항상 부족하고 막 이러는데. 그렇죠. 빨래 널 공간이 없었죠. 근데 너무 넉넉하겠는데요? 와, 그리고 이 앞에 공간이 넓으니까 네. 풀 같은 거 좋아하시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하죠. 네. 그렇죠. 조그만하게 약간 자신만의 정원을 만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겠죠. 정말 그 정원 꾸밀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대부분 보면은 면적이 한, 요 정도 돼요. 네, 보통, 네, 일반적인. 네. 근데 여기는 이만큼이 더 있다라는 거. 세 마을은 더 가져야. 와, 이게 뭐 평수로 따져도 한 평 이상 나올 것 같은데, 네. 이렇게 좀 여유 공간이 있다라는 거, 네. 뭐 작은 마당이 될 수도 있겠죠. 네. 이 정도 공간에 정원 꾸미면 이쁘게 나옵니다. 네, 이쁘게 나올 것 같아요. 그리고 항상 이 쓰임새가 많은 이 대피 공간, 네. 예, 여기는
오만 잡다한 짐들을 다 때려 넣을 수 있는 네. 예, 그런 공간이 되겠죠. 특히 저 남편분들이 저 허드렛 짐들 많이 갖고 있는데 일단 뭐 사오면 다 여기다가 때려 넣고 그 다음에 생각을 하는 그런 좋은 네. 공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붙박이장 네. 슬라이딩 타입이라 일단 마음에 들어요. 맞아요. 슬라이딩 타입이라 공간을 많이 안 잡아먹으니까 그렇죠. 좋죠, 사실 여기다가 TV도 뭐 TV 넣을 수 있는 공간도 따로 있고. 야, 이 슬라이딩장이 들어가니까 더 깔끔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장은 사실 옷수납은 별로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네. 옷수납이 왜 필요 없을까요? 왜 옷방이 필요... 있겠죠? 네, 그거는 커밍순. 잠시만 기다려주시면 될 것 같고요. 와, 이 거울로 되어 있으니까 네. 방이 더 넓어 보이는 효과뿐만 아니라 거울로의 쓰임새도 네. 굉장히 좋습니다. 이렇게 큰 거울. 네. 정말 이거는 혜택이야, 혜택. 네. 와, 여기 화장실 들어가는 입구가 왜 이렇게 넓어요? 그러니까. 뭐 좀 이상해. 너무 넓어. 아니, 좀 아깝다. 네. 이 비싼 땅에 네. 이렇게 넓은. 자, 오른쪽에 이렇게 또 화장대가 있고요. 네. 또 왼쪽에 물론 드레스룸이 있는데 저는 네. 이렇게 드레스룸이 화장실 입구하고 분리가 되어 있는 게 너무 좋아요. 네, 왜냐하면 화장실을 지나야 드레스룸이 나오는 경우가 좀 많은데 네. 이렇게 나눠놓으면 아주 쓰기가 편한 것 같습니다. 네. 이 구조도 참 좋은 것 네, 같아요. 이렇게 딱 해서... 근데 드레스룸이 네. 그냥 뜰패 있어. 여기 어디지? 드레스룸이 이렇게 해서? 아, 방이 나와요, 방이. 네. 이게 웬 방이라니. 여기도 드레스룸으로 쓸 수도 있겠습니다. 네. 만약에 뭐 식구가 많이 적은 분이면 예, 그렇죠. 이렇게, 아니, 근데 자기는 난 패셔니스타라 옷이 너무 많다. 예. 그러시면 당연히 이제 옷방으로 쓰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러게요. 네. 옷값하고 아파트값하고 비슷할 수 네. 있겠죠? 하여튼 요즘에 옷이 많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네, 식구는 적더라도. 네. 근데 이렇게 드레스룸 뿐만 아니라 옆에 또 활용할 수 있는 네. 방과 바로 연결된다는 거. 이거 정말 좋은 아이디어 같아요. 방으로 쓰시고 싶으면 또 문 닫으면 그만이고. 그리고 우리 또 한번 열어봐야지. 또 오픈 써있는 거 보면은 우리 영어를 몰라도. 옷장 여기 또 있네. 아, 작은 옷장. 네. 사실 이렇게 나눠져 있는 옷장들이 좋아요. 이렇게 네. 조금씩. 뭐 계절별로 좀 분리해놓기도 좋고요. 많이 입는 옷들 넣어놓고. 네. 이렇게. 와, 화장실 앞과. 화장실이 진짜 대박. 이거 뭐야? 이거 뭐야? 공동 목욕탕 왔어요? 아, 그니까 무슨 단지 공동 목욕탕 같아. 아니 저는 지금 깜짝 놀란 게 예. 이렇게 호텔 같은데 가야 이렇게 변기하고. 아 여기서 이기자죠. 이기자나 우리가 보통 다니는 호텔은 이렇게 분리가 안 되어 있습니다. 레지던스 호텔이라고 네. 하죠. 근데 이게 별 5개짜리 이상을 가면 네. 이렇게 나눠놨잖아요. 그죠. 이게 정말 아파트에서는 못 본 것 같아요. 네. 변기 쪽과 샤워 부스를 이렇게 네. 유리 파티션으로 나눠놨다. 네. 정말 좋은 아이디어 같아요. 네. 이게 물이 튀잖아요. 샤워 부스는. 네. 근데 변기 쪽은 물이 튈 리가 없는데 네. 샤워를 하면 이 변기 주변이 다 물이 튀어서 쓰기가 너무 나빠져. 맞아요. 다 닦아야 돼요. 네. 또 구석구석도 물 튀고 네. 그리고 나중에 냄새도 나고. 근데 이렇게 유리 파티션 만들어 놓으니까 네. 와 그런 걱정 물 튀어서 진짜 짜증나거나 청소하기 어려울 일 이건 정말 남자분들을 위한 정말 네. 배려입니다. 네. 이 화장실 청소 얼마나 어려운지 해보셨나요? 아, 이거 쉽지 않거든요. 이 귀퉁이에 곰팡이 생기지 네. 찌든 때 나오지 네. 근데 이렇게 분리가 돼 있으면 그러니까. 여기는 뭐 평생 젖을 일이 없다. 그러니까 너무 이게 잘 자연 그리고 여기에 딱 샤워부스가 있고 한번 열어봐야지 또 샤워부스 아이, 레지던스 호텔만 다니다 보니까, 이게 샤워부스는 항상 안 흘리게 네. 되어 있습니다. 왜? 물이 안 넘치게? 네. 이렇게 턱이 있으니까, 네. 샤워부스는. 예, 네, 1분 꿀팁. 자, 다시 한번 네. 물어봐줘요. 샤워부스가 그리고 적지도 않아. 네. 야, 그리고 타일 색깔도 너무 이쁘다. 네. 은은하니. 근데 샤워부스가 있으면 뭐가 없다? 욕조가 없다. 네. 근데 샤워부스가 있어도 욕조가 있다. 네. 욕조가 약간 좁긴 하지만 예, 그래도 그렇죠. 어쨌든 있는 사실 이렇게 보조 화장실에 사실 그거 불가능해요. 네. 샤워부스 있고 욕조 있고 네. 이런 집. 아 근데 심지어 변기도 이렇게 나눠놨어. 아니 그리고 이 세면대 상판도 너무 좋아요. 그리고 세면대도 넓어. 네. 아 정말 이게 뭐 발 닦기 너무 좋아요. 이렇게 이게 넓어야 이게 발 닦고 하여튼 이렇게 좀 넓어야지 그 세면대 개수대가 대부분 이렇게 넓지 않아요. 그리고 원래 이렇게 세면대가 안 넓으면 싫은 게
저는 이렇게 세수를 하고 바로 그 자리에서 스킨을 뿌려야 걸건져요. 아, 그래요? 0.5초 네. 이내. 그리고 여기다가 이렇게 좀 공간을 좀 활용을 해서 넣어도 예. 충분히 활용 공간이 넓어서. 그러게요. 네. 이 안에 이제 뭐 웬만한 진짜 기초 화장품이나 네. 이 안에서 다 해결이 될 것 네. 같아요. 화장실이 이렇게 넓다. 정말 좀 아깝긴 한데 네. 화장실 넓으니까 너무 좋아요. 네. 특히 부부 욕실은 있는 둥 마는 둥이 컨셉이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여기는 정말 공동 목욕탕이다.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야, 이거 우리 눈이 너무 높아져서 이거 어떡하냐, 이거. 한번 가봐야 되는데 또. 자, 이게 안방에 붙어 있는 조금 전에 그 드레스룸과 연결된 방인데 네. 적지가 않아요. 그죠. 이 정도 방이면 뭐 웬만한 30평대의 작은 큰 방. 네. 그거보다도 오히려 넓기 때문에 네. 이건 뭐 공간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네. 옷방으로 쓰셔도 좋고 또 별도의 방으로 쓰셔도 좋을 네. 것 같고요. 자, 우리 또 광활한 또 거실 한번 지나서 네. 가봐야 되겠죠. 보면 볼수록 여기는 머물고 싶어. 또 가기가 싫어. 아, 이러시면 안 되는데. 네. 뭐, 이런 거는 요즘에 다 있어요. 네, 어디를 가든. 자, 근데 가기 전에 여기 또 뭐 열어보래. 네, 오픈. 또 오픈해. 지금 또 뭘까? 또 공간이 또. 와, 또 공간이야. 아우, 지겹다. 아우, 뭐야. 왜 이거 뭐. 아니, 그, 우리 조금 전에 주방 뒤쪽에 팬트리 공간 한번 있었잖아요. 네. 거기 아니죠, 지금. 아, 거기 아니죠. 또 다른 공간이에요, 여러분. 와. 정말 수납 공간이 정말 많네요. 돈 없는 게 죄지 돈 있으면 이거 정말 사고 싶다. 여기서 살다가 다른 데 못 살 것 같아요. 네, 너무 잘 졌는데요. 팬트리 공간이 딱 현관에서 들어왔을 때 딱 있어서 요거 쓸 때도. 아니 근데 우리 중흥건설로부터 커피 한잔 안 얻어 먹었잖아요. 네, 그죠. 근데 왜 칭찬이 막 나오지? 아니 뭐 잘 지었으니까. 그러니까 저희는 뭐 우리 밥 사주고 막 그런 데는 오히려 네, 까잖아. 네, 그죠. 이거 뭐야 이거? 이거 뭐야 이거 알량한 건 뭐야? 아니 이렇게 운동하시는 분들 네. 이렇게 살짝 쓰시라고. 아니 운동이 뭐 배드민턴이라 넣고 탁구채라 넣지. 여긴 킵. 자 그러면 또 다른 방 한번 가보죠. 오 이거는 작은 방 중에 또 큰 방 네.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작은 방 중에 약간 큰 방. 30평대하고는 확실히 다르네요. 네. 30평대의 작은 방들은 정말 작은 방이었는데 네. 여기는 제법 침대가 들어갈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침대가 그래도 이건 정사이즈 침대 같긴 한데요. 네. 안 그렇게 막 진짜 작은 침대는 아닌 것 같은. 예, 막 구겨놓은 네. 침대 그거는 아니고 네. 공간 자체가 인테리어도 깔끔하게 잘 넣었고요. 바닥재의 색깔이 또 이 색깔도 참 좋네요. 네, 약간 좀 원목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네. 약간 무게감 묵직한 네. 느낌도 있으면서 그렇게 뭐 오염이라던가 뭐 기스에도 강하게끔 잘 돼 있고. 그리고 주방이장 같은 경우는 옵션으로 들어왔네. 야, 이건 옵션이 아니라 필수다, 필수. 네, 사실 넣으면 되게 방이 좁아지는 곳들 있잖아요, 사실. 그렇죠. 많이 좁아지죠. 네, 근데 여기는 넣어도 공간이 넓어서 충분히. 그러니까 네. 이 방은 작은 방이라고 부르면 안 될 것 네. 같아요. 북박이장도 제법 물건이 들어가네요. 네. 옷도 좀 들어갈 것 같고. 와, 잘 만들었다. 아, 근데 왜 북박이장은 슬라이딩을 싫어할까요? 그니까요. 그거만 넣어주고. 저희만 원하나요? 그러게, 슬라이딩이 비싸. 아, 생각보다 비싸. 근데 여긴 굳이 슬라이딩이 필요 없는 게, 네. 침대를 놔도 문이 열리기 좀 충분하다. 아, 요런 거 정말 머리 잘 쓴 것 같아. 네.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짜투리 공간을 쫙 내가지고. 이게 사실 다음날 이불로 딱 걸어놓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와. 아침에 찾지 않게. 네. 막 졸리고 있는데 막 어디서 찾아야 될지 모르는데. 네. 자, 이제 또 멀리 걸어서 또 다른 또 하나의 방. 자, 가보죠. 오, 여기도 작지 않다. 네. 와, 여기도 작지 않아. 너무 마음에 들어. 네, 이렇게 오셔서. 넉직한 게. 네. 여기도 옆방과 크기도 비슷한 것 네. 같고요. 그리고 구조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붙박이장이 네. 잘 들어와 있고요. 자, 이 방도 한번 열어봐 줘야지. 안 열어봐 주면 섭섭하지요. 아마 똑같다. 똑같다. 예. 네. 결코 좁지가 않습니다. 네. 쓸만한 방이에요.
여기 이제 마지막 화장실. 화장실. 아 근데 우리 조금 전에 너무 좋은 화장실을 봐가지고. 아니 근데. 어. 네 여기는 아까 여기는 되게 특이하네. 그 부분은 특이하네요. 부부 그렇죠? 화장실이. 네 이게 좀 뒤집어져 있는 것 같아요. 네 약간 부부 화장실. 원래 대부분 이렇게 돼. 대부분이 이제 거실에 딸려 있는 화장실이 욕조랑 이렇게 돼 있고. 그렇죠. 부부 화장실에 샤워 부스랑 변기 이렇게 있는데. 보통 그렇게 돼 있죠. 네. 근데 거기는 그 부부 화장실에 다 돼 있고 여기는 욕조랑 이렇게 돼 있네요. 그 대신 세면대가 좀 넓고. 어. 그죠. 그리고 욕조가 좀 더 넓어요. 아까보다는 네. 샤워 부스는 없고. 네. 특이해요. 보통 그 부부 욕실은 좀 그냥 간략하게 네. 있는 둥 마는 둥인데. 네. 거기에 비중을 좀 많이 뒀네요. 집주인에게 다. 아, 그냥 이런 것도 좀 필요하다니까요. 네. 집주인의 어떤 메리트가 좀 네, 있어야지. 집주인에게 다 주겠다. 그러니까, 이거, 저, 그, 이자하고 융자 갚으시려면 허리가 빠지시는데, 그 정도의 좀 여유? 네. 그런 건 배려를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야, 이게 45평을 봤는데, 정말 너무 잘 만든 것 같아요. 자, 오늘 어렵게 코로나를 뚫고 왔는데, 오늘 분양하는 곳은 위례의 거의 마지막 민간 분양이라면서요? 네네네. 뒤에 우미랑고 이제 그 전에 딱 하나 예. 중흥 에스클레스 예, 중흥 건설 생각보다 이제 많이 알려지지는 않았는데 그 사실 아파트 쪽에서는 네. 그래도 메이저 브랜드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고 이번에 세대가 위례에서는 네. 이 정도 대부분 요 정도 정도의 세대를 분양을 하거든요. 예. 그래서. 근데 이번 세대가 네. 그래도 뭐 한 480세대로 네. 그 중대형급 아파트 네. 단지로 볼 수 있는데, 아 저는 이게 너무 마음에 드는 게 제일 작은 게 101평방미터입니다. 네, 그렇죠. 101평방미터부터 230평방미터까지 있다면서요. 네. 공간이 넓죠. 예. 그래서 이 사실 위례의 제법 이 단지는 부자 단지다. 네. 부촌이다. 아. 좀 약간 럭셔리한 단지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 프리미엄이 있을 것 같아요. 그 럭셔리한 단지 예. 분양가를 들으시면 정말 깜짝 놀라실 거예요. 분양가 101평방미터면 39평인데 네. 서울에 만약에 변두리 분양 네. 강남 빼고 네. 분양가 10억 다 넘잖아요. 평당 분양가 뭐 3천만 원 넘고 예를 들어서 둔촌주공 아파트 같은 경우에 이제 분양 예정인데 거기가 한 4천만 원까지 지금 생각하고 있다면서요. 근데 평당 예. 1964만 원. 여기는 1900 절반이네. 네. 아니 같은 송파구 지역인데 네. 절반이에요. 네. 자 그러면 그 101평방미터 가격이 얼마죠? 101 같은 경우는 이게 사실 제일 궁금해. 네, 1층 같은 경우는 네. 6억 9,500. 6억 9천이요? 네. 6억대 아파트가 있어요? 네. 야. 그러면 그 아파트 단지는 당연히 대출이 될 거고. 네. 자 제일 비싼 건 그럼? 제일 비싼 게 7억 5,800. 우와 제일 비싼 게 네. 7억 5,800이에요? 그러니까 대출이 다 가능한. 아니 요즘에 그 9억이 웬만하면 분양가가 넘기 때문에 네. 대출이 거의 안 돼요. 그쵸. 정말 얼마 전에 호반 위례도 분양을 했는데 그게 대출이 안 됐잖아요. 대출이 안 됐는데 경쟁률이 200대 1이었어요. 최고 경쟁률이. 맞아요. 그러면 여긴 대출이 되면 아마 박이 터지겠네요. 네, 박이 터지죠. 자 경쟁률 여기서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자 이거 딱밤 맞기 경쟁률 아. 몇 대 1? 몇 대 1? 저 평균 100대 1 봅니다. 평균 100대 1. 네, 평균 100대 1. 최고도 찍어야지. 아, 300대 1. 네. 야, 난 찍을 데 없네. 저는 그러면 최고 경쟁률은 500대 1. 아. 그리고 평균 경쟁률은 저도 한 200대 1. 네. 야, 이 정도 보는데. 네. 왜냐하면 이 수원도 난리가 났는데, 네. 여기 정도면 사실 통장에 있는 거 다 총출동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네. 여기는 베팅을 해야 될 아파트 같아요. 그러면 자 이거 말고 101 말고 130평방미터도 네. 구조가 굉장히 잘 나왔던데 네. 가격이 그거는 10억 좀 더 넘겠죠? 아니에요. 45평인데? 네. 에이 설마. 9억 6,800에서 9억 6,800이요? 네. 말도 안 돼. 9억 7천. 9억 7천? 여기 10억이 안 된다? 네. 130, 우와. 130이 안 7억. 우와. 근데 사실 이렇게 싼데 하나 네. 단점이 네. 있죠. 네. 전매를 못한다. 네, 그죠. 아, 몇 년 동안 못 팔아요? 10년. 10년. 위례 신도시에서도 10년은 처음이라고. 보통 8년 길어야 네. 뭐 그 정도 되지 않습니까? 네, 이제 너무 저렴하니까. 예. 시세에 비해서 너무 저렴. 80% 이상 저렴하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시청에서.
있어서 전매 제한을 더 늘려야 된다. 예. 라고 해서 지금 전매 제한이 10년. 아, 최초로 10년? 네, 최초로. 아, 근데 10년이라고 하지만 사실 분양받고 네. 입주가 네. 뭐 한 3년 걸리겠죠? 네. 그럼 22년 10월에 들어가서. 아, 22년 10월? 네. 그러면 3년 후에 입주를 하게 되고 네. 그럼 그때부터 또 한 7년 금방 갑니다. 네. 뭐 전세 놓거나 뭐 이렇게 하셔도 되겠죠? 네. 예, 그래서 그 다음에 거의 두 배. 네. 이 지역에 그 다른 보통 101평방미터가 시세가 13억이 넘는다면서요? 네. 그, 완전 최근접 지역은 지금 현재 다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근처를 비교하면 좀 그렇고 예. 스타필드 밑에 예. 스타필드 시티 미래 밑에 들어온 뭐 롯데캐슬 정도를 비교를 하자면 네. 그러면 10년 후에 위례의 교통이라던가 이런 여러 가지 시설들이 들어오게 되면 한 15억 가지 않을까요? 아무리 안 가도? 지금 사실 조금 교통이 조금 불편한 감이 예. 있어요. 근데도 지금 한 13억 되면 네. 그럼 쉽게 말하면 그냥 당첨되면 두 배 벌 수 있다. 뭐 7억 정도는 로또 치고 뭐 한 500대의 경쟁률 나와도 한번 해볼 만 하지 않습니까? 네. 분양 일정이 궁금한데요. 이게 분양이 2월 달에 하나요? 네. 그 특별공급 같은 경우는 네. 27일 날 하시면 이달 27일, 네. 2월 27일. 네. 네. 그리고 1순위는 28일. 아, 1순위. 네. 일반 소비자들이 제일 많이 네. 몰리실 것 같은데 달력에 지금 별 두 개 걸어놓으십시오. 네. 이거는 무조건 한번 걸어볼 만해요. 네. 당첨되면 또 대출, 중도금이 대출이 되니까 뭐 계약금만 지금 내면은 그래도 얼추 분양까지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뭐 입주까지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뭐 정말 괜찮은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2순위는 3월 2일. 아니 그건 뭐 필요 없다. 2순위 갈 일이 없다. 그래도 이제 서울에 계신 분들이 이제 많이들 궁금해 네. 하실 것 같아요. 어떻게 이제 사실 위치가 하남이니까. 근데 여기는 하남 주민들한테 우선권이 있나요? 네. 주민들한테 먼저 30%가 가요. 예, 여기는 그럼 하남 지역 분들이 가장 유리하겠네요. 네. 하남 지역 분들한테는 어느 정도? 30%. 30%를 먼저 배정을 네. 해주고 그다음에 경기 네. 20%, 경기 수도권 20%. 다 합쳐서 아, 50%. 그럼 하남 분들은 30%에도 한번 들어가고 또 전체 지역에서 또 한번 추첨이 네. 되니까 상대적으로 좀 유리하겠네요. 그렇죠. 사실 서울에 대단지 아파트 분양이 없었어요. 네. 서울 분들은 사실 청약하기 굉장히 어려웠는데 네. 지금 서울에도 상당히 지금 우선권이 있는 거 네. 아니겠습니까? 사실상 뭐 미래가 다 이제 아시다시피 네. 서울에 이렇게 다 걸쳐져 있는 곳이 그렇죠. 여기는 뭐 사실 위례하면 서울이라 그러지 뭐 경기도 느낌은 좀 별로 없습니다. 자, 그 이 지금 조감도를 보니까요. 네. 주변에 녹지가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서울에 이렇게 전원 생활을 할 만한 곳이 있을까요? 네. 근린공원이 딱 있으니까 예. 너무 이제 편리하게 이렇게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앞에 보이는데 지금 성남 GC라고 보이는 네. 여기가 이제 미군 골프장입니다. 그래서 보통 그 뭐 골세권이라고 네. 해야 되나요? 그 앞쪽 동에서 보면은 네. 골프장이 이렇게 눈에 네. 쫙 들어오는데 그렇죠. 그 뭐 수원이나 경기도 네. 지역에 보면은 골프장 옆에 있는 아파트들이 가격이 훨씬 높아요. 네. 그 위례에서 이렇게 골프장을 볼 수 있는 네. 이런 아파트가 정말 있다는 게 신기한데 이 미군 골프장은 사실 이건 미국에서 이 땅을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골프장을 지금 운영을 하고 있지는 네. 않은데 이 지역이 사실 개발될 가능성보다 녹지로 보존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위례 중흥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네. 정말 바로 앞에 평생 넓은 공간을 녹지로 네. 공기가 틀려요. 아침에 일어나면 정말 상쾌한 그 느낌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골프장뿐만 아니라 근린공원도 있어요. 네. 그 앞에 공원도 있고 네. 그 이 아파트를 뺑 둘러서 다 보면 춥다 이렇게 맞아. 볼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야, 이거는 정말 타운하우스 같은 그런 느낌인데 이제 사실 복잡복잡한 데서 사는 것보다 이 부자분들은 이렇게 넓고 네. 숲이 있고 이런 쾌적한 지역에서 많이 살기를 원하는 그렇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쾌적하고 그런 건 좋은데 또 하나 단점이 있어요. 네. 교통이 한번 볼까요? 이게 숲이 많고 쾌적한 네. 거는 장점도 되지만 네. 또 다른 단점도 됩니다. 자, 지도를 보시면 예, 한번 볼까요? 여기서는 이제 지금
대략 위례 지역을 보면은 지금 골프장이 지금 바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있는데 골프장과 남한산성 끝자락이에요. 여기. 그렇죠. 거기면 바로 오른쪽엔 지금 남한산성입니다. 그리고 바로 앞에는 성남 골프장이 있고요. 그리고 조금 더 위로 올라보면 또 다른 골프장이 있는데 지금 요 마천역에서 거리가 좀 있어요. 지하철을 네. 타신다 그러면 마천역을 가야 되는데 네, 여기는 뭐 버스나 차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네. 상황이고요. 마을버스가 들어올 거라긴 하지만 아직까지는 어쨌든 아 마을버스 네. 아, 전원주택에 이게 한계네요. 네. 자 이게 이 트램이라는 게 네. 아마 가운데로 질러 가겠죠. 네. 마천역 쪽에서 네. 아 그렇게 드러나요? 트램도 사실 이용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야 그러면 여기는 천상 1인 1차 네 아. 그래서 이제 1.7 주차장이 1.7 아니 주차장이야 넓으면 네. 좋은데 그래도 초딩 중딩도 차 끌고 나갈 수는 없잖아 여기 뭐 외국도 아니고 미국도 아니고 바로 앞에 네. 들어옵니다. 아 그래요? 네. 야 저 위에 이제 한번 또 볼까요? 이렇게 바로 앞에 학과 네. 초라고 붙여져 있는 곳이 있는데 네 학초가 있네요. 그리고 그 바로 옆에가 이제 유치원 네 그거는 좋네요. 네. 일단은 이 지역의 뒤쪽으로는 사실 다 녹지로 보여요. 네. 근데 앞쪽에 이렇게 이제 좀 여러 주택들이나 이런 게 또 네. 들어올 예정인 것 같고 일단은 초등학교가 있으니까 상당히 그래도 네. 교통은 좀 불편하지만 네. 또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것 같다 네. 좀 그런 생각이 드네요. 일단은 그 트램이 들어와도 여기는 크게 혜택을 볼 수는 좀 없을 것 같은데 네. 그게 교통이 좀 단점이네요. 근데 원래 부천은 사실 교통이 다 불편해요. 네. 어디나 정말 뭐 이게 기흥, 판교 네. 이런 지역에 부천을 가봐도 거기는 다 차를 이용하고 네. 뭐 아니면 기사가 있나요? 뭐 그렇게 다니지 않으면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어쨌든 이 마천역까지만 나가면 그 다음에는 뭐 서울 진입은 쉽습니다. 네, 가까이 또 이제 문정동도 있고요. 네. 그리고 도로망은 좋아요. 네. 송파 IC도 있고 외곽으로 빠져나가기는 좀 굉장히 좋습니다. 네, 그래서 뭐 복정역을 이용하거나 이런 아침에 좀 많이 좀 붐빌 수는 있겠네요. 네, 그렇죠. 하지만 이런 거를 다 상쇄할 수 있는 게 저렴한 분양가. 네. 일단은 지금 7억 정도 가지고 39평을 또 이런 신도시에서 살 수 있다. 이게 사실 분양가 상한 지역에다가 택지개발 지구이니까 네. 이게 가능한 거지. 만약에 재건축 단지 같으면 적어도 분양가를 한 6, 7억 정도는 가지 않았을까. 그리고 모델하우스를 봤을 때 이렇게 좀 저렴하게 만들어 놓은 게 아니라 굉장히 좀 그 고급 아파트를 지금 지향하고 만든 걸로 보입니다. 네. 아무튼 이 2월 28일 네. 잊지 마시고 네. 한번 내볼만 할 것 같아요. 네. 일단 내놓고 그리고 경쟁률이 워낙 세기 때문에 네. 낸다고 되는 거 아니니까 네. 그리고 만약에 9억이 넘는 아파트 같으면은 낸 다음에 당첨이 돼도 걱정이에요. 네. 자금 조달이 네. 근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도금부터 대출이 가능하니까 충분히 입성이 가능하다. 100일이 정말 그래서 박이 터지지 않아요. 아 100일이 네. 근데 여기 230평방미터도 있더라고요. 네. 거기에는 테라스까지 있어요. 네. 정말 갖고 싶은 아파트이긴 한데 네. 뭐 가격은 좀 비싸니까 거기 소개해서 살짝 빼도록 네. 하고 101 이번에 네. 가장 핫한 지역일 것 같습니다. 코로나를 이길 이번 분양 대박 생각됩니다. 네.